먹상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이후 9개월 만에 코로나19 사망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숨진 확진자는 전날보다 3명 증가한 501명. 총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 1.67%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전국의 일상 곳곳에서 감염의 불씨가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백신이죠. 불편하고 숨차도 마스크는 꼭 챙겨야 되죠. 편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오늘부터 한방 첨약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됩니다. 첨약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서 약봉지에 싼 탕약입니다. 안면신경마비와 월경통, 뇌혈관 질환 후유증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최대 38만 원이든 비용 부담이 5만 원에서 7만 원 선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른바 반값 한약으로 불리는 이번 한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에는 전국에 분포한 한의원의 60%인 9천여 곳이 참여합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 환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번 기회에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도 제대로 구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 광장 조성을 위한 공사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시민단체 야권 인사들이 서울시장 부재를 틈탄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진희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특임교수이자 전 서울시 행정 2부 시장이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4년간 330회의 토론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진 전부 시장은 공무원 생활을 32년을 했는데 단일 프로젝트로 4년간 300번 넘게 2만 명이 논의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슈화돼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 지난 4, 5년간 노력해서 추진한 것을 시장이 유고했다고 해서 멈추는 게 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게 수많은 시민의 참여와 4년간의 소통의 시간 그리고 달라질 광장에 대한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겠죠. 다른 목소리 말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몇 년 이상 함께 일한 의원이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이번 주까지만 일해달라고 하더라. 내가 나오고 바로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의원과 가까운 유명 정치인의 측근이었다. 전직 보좌진 A씨의 말입니다. 보좌진들은 이런 자신들의 처지를 파리 목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시사저널 취재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보좌진이 한 명이라도 나간 의원실이 130곳 정도 됐습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에서는 벌써 6명,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5명이 그만뒀습니다. 반년이 채 되지 않아 3명의 보좌진이 그만둔 의원실, 2명의 보좌진이 나간 의원실도 29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은 실수 한 번에 해고되는 경우도 이유 없이 해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좌진의 임명, 면직은 전적으로 의원에게 달려있어서 따질 수도 없습니다. 의원에게 찍히면 그 의원과 친한 의원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보좌진들은 다른 업계는 몰라도 이것은 일을 아무리 잘해도 의원에게 밑보이면 생명이 끝나는 곳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억되는 것은 의원들 뿐이지만 그들의 의정활동을 그림자같이 보좌진이 없다면 불가능한데요. 대한민국 최고 입법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보좌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네요. 여기 의원님들 같이 일하는 동료의 노동권도 책임져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노동권은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자사의 배달 라이더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배민 커넥트하면 얼마나 벌어요? 라는 캐치프레이즈의 광고를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로 배달할 경우에 일주일에 70건을 배달하고 49만 100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건당 7천 원을 버는 셈입니다. 그러나 한 배달 라이더는 자동차로 똑같이 70건을 했는데 일주일에 26만 8천 원 벌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건당 3,800원꼴로 배달의 민족이 말한 금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배달 라이더들은 일부 사례를 갖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과장 광고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달의 민족 측은 기본 배달비에 프로모션 비용 포함한 커넥터 수입 사례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배달비가 아니라 프로모션 비용까지 포함한 배달비라. 그 프로모션이라는 걸 얼마나 어떻게 하는 건지는 왜 말 안 해주고 있어요? 광고할 땐 올려치고 일 시킬 땐 후려치고 배신의 민족에 이어서 사기의 민족까지 되고 싶나 보네요.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